빙속 여자의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. 4경기 연속 메달을 기록했는데 시즌 첫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마지막 조에서 일본의 스지와 레이스를 시작한 이상화는 첫 100m를 올 시즌 가장 빠른 10초 42 만에 통과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중반까지도 페이스가 좋았는데 후반에 속도가 조금 떨어졌던 점이 아쉬웠습니다. 최종 기록 37초 955로 중국의 위진과 장홍에 조금 뒤져 3위에 올랐습니다. 1차 대회 첫 레이스에서 충격적인 6위에 그친 뒤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상화는 두 경기 연속 37초대에 진입했고 4경기 연속 메달을 따내 정상 컨디션이 멀지 않음을 알렸습니다. 이상화는 이번 대회에 불참한 일본의 고다이라에 이어 올 시즌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. 이상화는 내일 500m 2차 레이스에서 시즌 첫 금메달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. 프로 배구에서 공익 근무를 마친 삼성화재의 옛 에이스 박철우가 2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. 박철우는 선두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22점을 올리며 삼성화재가 첫 두 세트를 따내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. 하지만 3세트부터 산토 가스파리니와 김학민이 코트를 지배한 대한항공이 세트 스코어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. SBS 이상훈입니다.